이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의 비용으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아주 반가운 분 나오셨습니다. 안과계 훈남이시죠? 비인빛 강남 밝은 세상 안과의 나훈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원장님 나오시면은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은 또 어려운 주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병원 안 가고 또 수술 안 받고 집에서 눈이 밝아지는 방법이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으려고 왔는데요. 네. 네. 안 그래도 이제 사전에 이 주제를 받고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의 비용으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겠고 네. 또 하루에 30초 정도의 투자로 네. 이제 눈 주변의 피로를 좋아지게 하는 네. 그런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추구하는 게 이제 적은 돈 드리는 거. 네. 돈 많이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걸 또 저희가 항상 여쭤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관련된 해결책을 또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달에 3만 원으로 눈이 밝아지는 방법 네.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네. 눈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했고, 네. 그 중에 이제 달걀이 있다고 맞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네. 우리 눈 시력의 제일 중요한 황반이죠. 네. 황반 건강에 필수적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작년 정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될 뻔한 데가 있는데요. 네. 그 동안에 이제 달걀에 대한 달걀 섭취에 대한 네. 연구들을 총 종합해 보니까 네.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네. 황반색소의 이런 혈중 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눈의 황반에 가서 황반색소의 밀도를 높이고 있더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네. 이 달걀뿐만 아니라 네. 달걀과 함께 드시면 눈에 더 좋은 음식이죠. 네. 바로 녹황색 채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녹황색 채소가 눈에 좋다는 것도 많이 알고도 계신데 네. 그 중에서도 좀 어떤 채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네. 네, 저는 오늘 네.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시금치랑 예? 네. 브로콜리 그리고 당근입니다. 아, 당근. 네. 네. 시금치, 브로콜리는 이제 루테인이 네.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당근에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그렇죠. 역시 황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네. 당근을 말씀 안 드렸더니 네. 왜 당근을 빼먹냐 이런 댓글에 많이 달렸어요. 네, 네. 그런 댓글을 참 많이 달려서 제가 네. 좀 뜨끔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당근에 베타카로틴도 네. 너무나 훌륭한 영양소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충제로 만들어서 농도를 높여서 장기간 복용을 하였더니 네.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흡연자분들 그런 분들한테 폐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맞아요. 결과들이 맞아요. 이제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눈 영양제에서 처음에는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그 위니얼이 되면서 네. 흡연자분들한테도 안전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으로 대체가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당근을 드신다고 네. 이제 폐암이 생기는 건 아니죠. 당근에는 이제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네. 다른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그 영양소가 네.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근은 정말 좋은 식품이고 또 눈 건강을 얘기할 때 당근 역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이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베타카로틴 또는 이제 비타민 A가 농축되어 있는 영양제는 흡연자한테서만 네, 네. 네, 폐암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는데 눈 영양제에서도 이제 빠졌군요. 네. 네. 사실 이제 당근하면 베타카로틴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당근하고 달걀이 좀 궁합이 잘 맞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네. 당근이랑 달걀을 같이 네. 그 뭐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네. 또 영양학에 대한 책들을 좀 참고를 몇 개 해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달걀 후라이랑 네. 달걀 프라이랑 당근이 굉장히 궁합이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베타카로틴은 네. 지용성 영양소예요. 그렇죠. 지용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지 체내의 흡수가 이제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달걀에 포함된 지방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무려 이제 4.2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시금치 브로콜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금치를 이것도 이제
댓글에 많이 달렸던 건데요. 네, 시금치를 이제 생으로 드시면 네. 사실은 특유의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이제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요. 옥살산은 사실 요로 결석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드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네, 네. 가장 쉬운 방법이 한 30초 정도 이제 좀 끓는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시금치를 데칠 때 이제 시금치를 이제 먼저 자르고 데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네. 시금치를 자른 다음에 끓는 물에 데쳐버리면은 네. 그 자른 단면으로 네.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금치를 먼저 데치고 나서 잘라 드시라고 제가 참고한 책에 넣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네요. 네. 네. 다음으로 또 네. 눈 건강에 좋은 채소 하면은 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브로콜리죠. 아,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브로콜리는 루테인도 풍부하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 C나 네. 비타민 B1, B2 그리고 엽산의 함유량이 가장 높은 채소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이 설포라반이라고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항암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네. 좋죠. 그런데 이 설포라판을 또 활성화시켜주는 효소가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미로시나제라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효소다 보니까 네. 열에 약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를 이제 좀 이렇게 좀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효소가 파괴되어서 이 항암 작용을 하는 설포라판을 잘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럴 때는 브로콜리를 네. 미리 네. 조금 잘라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 미리 네. 썰어놔요? 네, 미리 썰어 놓고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이 설포라판이 그동안에 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 브로콜리를 데치기 전에 먼저 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저온찜이라든지 이런 조리법을 통해 이제 요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굉장히 또 좋은 꿀팁입니다. 네, 네 브로콜리를 영양소 설포라판을 좀 활성화시켜서 먹는 방법. 미리 썰어둔다. 네. 예. 오늘 말씀해주신 식재료들이 뭐 달걀이나 또 뭐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들이 다 비싼 건 아니니까 네. 자주 챙겨서 좀 드시면 집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눈을 밝아지게 하는 방법 30초 네. 만에 네.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네. 스마트폰도 보고 네.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은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될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눈 주변에는 통증도 생기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제 눈이 빠질 것 같다 이런 어떤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눈 자체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지만 네. 안구 건조가 심하다든지 네. 노안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어깨나 그죠? 목 주변의 근육이 뭉치면서 이렇게 이 군발성 두통이라고 하죠. 네. 근육이 뭉치면은 이 머리까지 같이 아픈 거예요. 많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 눈 앞쪽까지 같이 아프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 주변을 좀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런 근육이 완화가 되고 이렇게 머리랑 안면, 그 눈 주변의 통증이 함께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네. 두통도 없어지고 눈 통증도 없어지면서 눈도 밝아지는 마사지 네. 네. 어떤 마사지인가요? 네. 네. 첫 번째가 바로 네. 이 목뼈근 마사지입니다. 아, 목뼈근? 네. 네. 목뼈근은 이제 우리가 겉으로 이제 만질 수 있는 근육인데요. 네. 목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네. 근육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네. 이제 귀 뒤쪽부터 이 흉골, 그리고 쇄골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잘못된 자세를 오래 하고 있으면은 이 목뼈근이 이제 뭉치고 짧아지고 짧아지죠. 이제 비대칭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근육을 이 목뼈근을 잘 마사지해주고 풀어줌으로써 네. 이것으로 인한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실제로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네. 네.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고요. 네. 이 엄지손가락과 이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근육의 중간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귀 뒤쪽까지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조금 해봤는데 네.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근데 아파도 좀 참고 꾹꾹 눌렀더니 네. 눈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목뼈근 마사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마사지 또 있나요? 네, 두 번째는 바로 후두하근 마사지입니다. 아, 후두하근. 네, 후두하근이라고 네. 하면은 이 뒤통수 뼈를 아래쪽을 만져보시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만지시면은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보입니다. 아, 네, 느껴집니다. 여기요. 바로 네. 여기가 후드하근인데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현대인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거북목 자세. 네. 그 자세를 오래 하면은 이 후드하근이 뭉치게 되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하는 통증이 눈까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 뒷목이 뻐근거린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요 후드하근을 어떤 식으로 마사지하면 풀릴까요? 네.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하죠. 네. 뒷머리에 손을 대시고 네. 후드하근이 있는 네. 움푹 파인 곳을 엄지숟가락으로 눌러주시면 지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네. 그런 방식으로 후드하근을 풀어줄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네, 한 손으로 턱을 살짝 이게 눌러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는 뒷머리를 잡고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 뒤쪽의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렇죠? 아~ 네, 이렇게 되면은 후드하근이 이완이 되면서 풀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스트레칭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목 뒷근과 후드하근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할 경우에 네. 이제 행복 호르몬이죠. 네. 바로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네.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주제가 오늘 좀 눈을 밝게 해주고 네. 해주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 말씀해 주셨고 또 네.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따라해 주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찾아뵙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